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있는데요. 배지와 배지가 붙었어요? 네, 금 배지를 단 국회의원과 별 배지를 단 장군이 오늘 국감에서 붙었습니다. 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계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죠. 살벌한 신경전 벌어졌습니다. 방첩사령관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. 소속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죠? 그렇습니다.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? 저희는 정부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. 계속 그렇게 해온 건 아니,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. 멈춰주세요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?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. 제가 질의하잖아요.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.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? 한반도 물러서진 않습니다. 네, 이 신경전이요. 국감 내내 계속됐습니다. 빨리빨리 대답하세요.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. 대한민국 정치검찰 닮았습니까? 장관께서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세가 넘쳐가죠. 예, 고맙습니다. 그래서 아슬아슬한데요. 네, 급기야 김 장관이 여사령관을 옹호하면서요.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.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상임위장에서 저는 병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. 김 장관, 야당의 반발에 표현이 과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. 네,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. 여긴 법사위입니다. 공무원 기강을 잡아요? 네,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보통 기관장이 그 질의에 답하죠. 기관장 대신 질문받은 공무원들, 답변 제때 못하면 기강 잡기 첫 타깃입니다.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. 법무부처가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, 아니에요? 왜 답을 못해요? 자, 다음. 잠깐만요. 발언 중지했어요. 김석우 차관. 안다, 모른다도 아니고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? 왜 버텨요? 답변할 시간도 안 주더구만. 차관이 뭔데 답변하네요? 뭐 하러 앉아있어요?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오해를 하셨다면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무원들 순발력도 필요해 보여요. 그래도 어쨌건 거부한 건 아니다. 오해를 풀었겠네요. 아닙니다. 오해를 풀겠다는 저 답변이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. 말씀 참 잘하십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참조하겠다고요? 법사위 저렇게 할 수는 안 되죠. 자,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자제하시고요. 뒤에 있는 직원들도 웃고 이사장 뒤쪽에 앉아계신 분 계속 눈에 거슬려요 제가. 저 불똥이 앉아있던 직원들한테까지 쳤네요. 네, 어제 과방위 국감 현장에서도 뒤에 앉아있던 공무원들 우르르 일어나는 일 있었죠.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 파견된 공무원 17명을 한 줄로 세워서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며 비판한 건데요. 여당에선 모욕적 갑질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네,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저기 또 과방인데요. 1분 만에 뚝딱 뭘 할까요? 네, 인공지능 활용해서 이 이미지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. 먼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, 미국 유명 프로레슬러이자 배우 드웨인 존슨으로 변신했습니다. 몇십 초 안에 제가 얼굴이 바뀝니다. 그게 상의로 바뀌는 과정입니다. 네, 무슨 영화인가요? 네, 오늘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유명 영화들에 출연해 봤다면서 주인공 얼굴에 자신 얼굴 합성한 영상 공개했습니다. 저기 또 누군가요? 네, 저 의원은요.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인데요. 딥페이크 기술로 손쉽게 신 의원의 20대 당시 영상을 만들어냈다는 건데요. 딥페이크 기술 이렇게나 발전했다고요. 아, 그러니까 누구나 저렇게 쉽게 딥페이크를 할 수 있다. 악용하면 큰일 난다. 이런 걸 얘기하는군요. 맞습니다. 이 여러 상임위에서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죠. 곳곳이 정쟁판이 되고 있는 국감. 서로가 더 나은 대책으로 맞붙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